뭐 하나 뭐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자연스러워서.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임주경입니다. 오늘부터 금토일 삼성라이온즈와의 3연전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어제 17일 연패를 끊어내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특히 배성근 선수는 데뷔 첫 홈런을 투런포로 장식하며 기립 박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모신 주인공 바로 배성근 선수입니다. 나와주세요. 와우, 자연스러웠어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김민수 선수 뒤를 이어서 6회 좌익수 뒤를 넘는 홈런으로 또 이렇게 데뷔 첫 홈런을 만들어냈는데 당시 타석에서 자세한 상황 좀 듣고 싶어요. 홈런을 의식하고 근데 들어가기 전에 약간 그 홈런에 대한 이미지가 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크게 쳐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쳤는데 결과로 바로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타석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딱 홈런 각 나왔다. 대기 타석인데 왠지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진짜 이 느낌이 있나 봐요. 딱 칠 때. 네. 그 좋은 기분을 가지고 들어가야 또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네. 네, 데뷔 첫 홈런이었는데 많은 축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에게 축하 메시지가 왔나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누구라고 딱히 정하지는 못하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요? 기억에 남는 사람? 아무래도 가족들이죠, 가족들. 딱히 별말 없으셨어요. 오, 진짜요? 그냥 축하한다라고만 하시고 그냥 무덤덤한 척은 하시던데 뭐 기뻐하셨겠죠? 아, 내적으로는 분명히 아, 우리 아들 했다 이러고 이제 바로 전화해서 봤나? 뭐 자랑 많이 하셨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 어머니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효자가 아니라가지고 처음 쳤는데 앞으로 더 많은 홈런을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네, 끝인데요. 사랑합니다. 또 지난번에 달리기는 오윤석, 추재훈 선수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 제외하고 본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 장점은 아무래도 수비죠. 수비고 근데 뭐 하나 뭐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배성근 선수를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요. 그날 홈런 친 선수들끼리 어떤 이야기가 나눴을까요? 어제 홈런 친 선수들이 전부 다 지금 레귤러 선수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끼리 그래 우리가 잘해서 되게 기분 좋다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 진짜 멋지더라. 너도 멋있더라. 야, 너도 잘했더라. 네, 이번 시즌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요? 그라운드에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매 순간 매 경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좀 집중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하다 보면 뭐 좋은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매 경기 매 순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각오와 함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잠시만요. 저희 선수단이 지금 성적은 최하위로 머물고 있는데 그래도 위에 선배들도 그렇고 밑에 후배들도 그렇고 많이 준비를 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언젠가는 또 반등을 하고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